번째 문제인 포스터 제작을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할 것은 Ctrl N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 작성해야죠. 600에 400으로 지시되어 있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서 새 문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창에서 바로 세이브 저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하실 때세 번째 파일이니까 3이라고 그냥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 두시고요. 첫 번째 지시 보시면은 그림 효과의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검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사각형 앞쪽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정경색이거든요. 정경색에 FF, FF 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경색은 뒤에 있는 사각형 클릭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지정되어 있는 FF6D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서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맨 앞에 있는 게 정경색 배경색이에요. 클릭을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 네임의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색상 옆에 보시면은 이 그라디언트가 어떤 방식으로 지정되느냐 그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실 것은 선형 라인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너 그라디언트로 이걸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하시면 되고 모드랑 다른 건 놔두시고 오파시티도 혹시나 작게 돼 있다면 반드시 100으로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진한 색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 설명을 보시면은 위에 밑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지정했는데 반대로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리버스 반전이라는 게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리버스 체크를 없애고 밑에서 위로 하시거나 아니면 리버스 상태로 그냥 하신다면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지정하실 때 살짝이라도 삐뚤어지면은 이게 수평 수직이 다른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그라디언트를 지정하시고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내냐에 따라서 이 색상의 지정값이 달라져요. 여기서 만약에 아주 조금만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뚜렷한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는 그라디언트 적당히 색을 조절을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1급-7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파일을 그대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창을 분리했죠? Ctrl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Ctrl C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필터, 글라스 효과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터 하신 다음에 디스토트로 가시면은 네, 여기에서 글라스라는 것 지정되어 있죠? 여기에서 창이 나타나면 바로 OK를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밑으로 가서 FX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흰색 상태에서 모두가 나왔죠. 그러면은 검은색인 부분은 뒤에 배경색이 나오도록 그렇게 수정하면 되니까요.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지금 클릭을 해주시면 흰색, 검은색이 바뀌었죠. 다른 색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밑에 작은 사각형 두 개를 클릭을 해주시면 색깔 바뀌고요. 이걸로 이렇게 방향 조절 가능하고요. 그래서 배경이 검은색, 그 다음에 안 위쪽이 F6개인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선택을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상태죠. 흰색에서 검은색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흰색 부분은 그대로 보여지고 검은색인 부분 이 부분만 이 밑에 있는 배경 색깔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요. 이제 다음 파일인 1급-8 파일을 또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에 또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거를 모두 Ctrl A로 선택, Ctrl C 복사, 그 다음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제일 위쪽에 레이어 2라고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블렌딩 모드라는 걸 바꿀 텐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처음 여기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노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지시되어 있는 하드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하드라이트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럼 색상이 좀 바뀌었죠? 밝게. 그리고 오파시티라는 거 불투명도 60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직접 숫자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 쳐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숫자 6만 치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60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편한 방법은 숫자 그냥 입력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배경과 좀 섞여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또 다음 파일인 1급-9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이 파일에서 보시면은 배경 색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매직 원드 툴로 쉽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터럴런스를 60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 안쪽에 손잡이 쪽에 선택이 안돼 있는 부분 있죠? Shift 눌러주시고 클릭,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해주시면 색상 다 배경색은 선택이 됐죠. 그러면은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을 해서 계란 바구니만 선택을 해서 복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로 가져다 놓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절해서 가로 세로 비율 똑같게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조정을 했어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다면은 마무리는 컨트롤 그냥 엔터 키를 누르면 그러면은 컨트롤 T가 종료가 되죠. 이제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3에 대한 1급-9에 대한 드롭 섀도우라는 걸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밑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났죠. 다시 이제 1급-10 파일을 볼게요. 1급-10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도 역시 보시면은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흰색을 선택을 매직 원드 툴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고 창 닫고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렇게 위치가 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크기가 완료됐다면 엔터를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고 다음 지시대로 FX 누른 다음에 베블의 넘버스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까지 지정하고 OK를 하시면 이것도 종료가 되었죠. 그러면 다음 지시를 보시면 1급-11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 파일은 여러 가지 또 색상 보정이랑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우선 매직 원드 툴로 클릭을 해서 배경만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너무 이 터럴런스가 너무 크니까 지금 전체가 선택됐는데 필요 없는 부분 자, 15 정도로 해놓고 이 부분만 선택을 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됐죠. 셀렉트 인버스로 가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그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놓으시고 크기와 위치 지정도 하셔야 되겠죠? 조정 완료됐다면 엔터키 눌러 컨트롤 T 종료하시고요. 붉은색 계열로 보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만두 보시면은 이쪽에 색깔 좀 다른 만두가 있죠? 이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 크기를 저는 20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거를 3으로 바꾸고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만두만 마우스로 천천히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동그란 거 누른 다음에 Hue Saturation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어저스트먼트에서 Hue Saturation 바꾸는 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주시고 Hue 값은 0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Saturation은 60 정도로 바꿔서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색깔 바뀐 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 다시 레이어 클릭해서 레이어 보이는 상태, 여기만 지금 하얀색 조그마한 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여기 미리 선택을 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에 자동으로 지정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레이어 5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이미지가 있는 그 레이어가 되겠죠. 여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FX 가셔서 드롭 섀도우와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OK 하시면 이 레이어 5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전체 그 이펙트 효과가 지정이 됐죠. 이제 다음 지시는 그림 효과 7번 보면 그외 출력 형태 참조 이렇게 돼 있죠. 출력 형태에 직접 선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그 모양을 만들 거예요. 모양을 만들려면 왼쪽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옵션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배너 앤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OK 하시고 해당 리본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모양을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크기나 위치 조절은 만든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자, 만든 다음에 스타일 먼저 없애 주세요. 없애 주시고 색상 지정 지시대로 바꿔줘야 되죠?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00 AEC 8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 OK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먼저 지정할까요? 드롭 섀도우는 FX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블의 넘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이렇게 그림자 나타난 상태로 OK 클릭을 해 주시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완료되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시 보시면 이제 출력 형태에서는 다른 지시 없고 문자 효과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왼쪽 도구에서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하실 때 글자에 대한 지시사항 먼저 수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문 폰트니까 굿푸드라는 거죠. 그래서 영문 폰트는 에리얼이라는 거 지시된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귤러 상태 24포인트 엔터 입력해 주시고 색상은 네, 지시되어 있는 게 FF 그 다음에 F600 이렇게 지시되어 있죠. 자, OK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먼저 글자 입력부터 한 다음에 할게요. 자, 굿푸드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자, 마우스로 이동 도구로 먼저 이동을 해도 되는데 글자 입력 상태에서는 그냥 여기서 커서가 깜빡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좀 밑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위치 가져다 놓고 세부 조절은 우선 레이어 스타일까지 마저 조정하고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FX 지정을 해주시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 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OK 하시면 되죠. 그리고 세부 조정은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키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오히려 마우스보다 좀더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절 완료됐다면 두 번째 글자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음식, 건강한 생활이라고 두 줄로 된거 입력을 할 거예요. 역시 적당한 위치에 그냥 클릭을 하시고요.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이 모양 안에서 클릭해서 입력하면은 아까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바깥쪽에서 입력을 했던 거예요. 글꼴은 바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바탕이라는 글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36포인트. 그리고 색상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앞에 있는 색상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FF, EF, 00으로 이렇게 OK 해주시고 그리고 글자부터 입력을 하세요. 글자 입력하신 다음에 지금 문제지에서는 여기 콤마가 혹시나 있으면요. 지금 출력 형태에는 콤마가 없죠? 그러면 콤마 없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6이 상태 클릭해서 글자 입력 끝났죠? 그 다음에 우선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할게요. 스트로크에서
선은 2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OK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드롭 섀도우도 지정해줘야 되죠? 클릭해 선택해주시고, OK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음식하고 건강한이라는 글자가 색깔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음식하고 건강한 한꺼번에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색상, 아까 지정 안 했던 거 있죠? 위에 옵션에서 컬러 색상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FE0017이라고 입력하고, OK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패널 클릭해 주시면 색깔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무브 툴과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위치만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이것도 끝이 나겠죠? 자, 다음 이제 지시 보시면은 우리 맛집 동호회라는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호리젠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적당한 위치에서 글꼴부터 바꿔야 되겠죠? 도둠이라는 글꼴로 또 바꿔주시고 그리고 18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모두 FF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먼저 바꿀까요? 자, 글자 아직 입력 안 했으니까 글자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 레이어 스타일을 바꿔줄게요. 자, 스트로크 지정이죠? 역시 2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OK 하시면 되겠죠? 다른 지정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OK 하시고, 이동 툴 선택을 하셔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화살표 키로 정확한 위치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이것도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 함께 먹어요 있죠? 이 계란 위에 있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자 입력 도구 호리젠탈 타입 툴 선택하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시고 글꼴부터 바꾸면 되죠? 도둠에 이번에는 15포인트로만 바꿔주시고 색상 그대로 흰색이죠? F6개 그대로 하신 다음에 글자 먼저 입력을 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글자 입력하시고 마우스로 좀만 옮겨 놓을까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FX 누르고 지시되어 있는 스트로크 선택, 색상 2픽셀로 바꾸신 다음에 컬러는 FF0000으로 지정. 오케이. 다른 지정 없으니까 이제 설정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하셔서 위치 정확히 좀 맞추시면 되는데 그냥 직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죠.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곡선을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다시 T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Create Warp Text가 있어요. 여기에서 스타일 지정을 해주는데 그 모양과 같은 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크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곡선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 밴드라는 거를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밴드가 좀 약하게 지정이 되겠죠. 이 상태 하시고 이제 이동 툴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정확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완전히 맞았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시한 게 없죠.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완전히 됐나 확인 여러분 꼭 해주시고 이제 세이브로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이 끝났다면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 제일 먼저 파일은 JPG죠. 포맷을 JPG로 바꿔준 다음에 이번에는 3번 파일이라고 이름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퀄리티는 8 정도로 저장을 할게요. 오케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신 다음에 60에 40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거 밑에 두 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시에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케이 해주시고 크기 작아졌죠. 파일에서 자, 저장하실 때 그리고 눈금 때문에 보기가 좀 그럴 것 같다 싶으면은 이 가이드는 안 지워도 상관없는데요. 가이드 지우실 때 뷰에서 뉴 가이드 바로 위에 클리어 가이드 있죠? 이걸 해주시면 제출용 파일에서는 가이드가 모두 사라지게 돼 있어요. JPG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가 있어 좀 보기 안 좋다 싶으면은 가이드를 사라지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ave as 하셔서 PSD 파일, 이 파일은 세 번째 파일로 똑같이 JPG와 같은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드 파일이 지정돼 있는 JPG 있잖아요. JPG 그대로 열어볼까요? 가이드가 지정돼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이거 다시 하실 때 뷰에서 그냥 클리어 가이드 하시고 그대로 이 파일은 그냥 저장을 하시면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3번 파일도 역시 제출을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다음 문제는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이라고 해서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 600에 400 그대로 만들면 되겠네요. OK를 해 주시고 이거는 창 띄워놓은 다음에 가이드를 여러분들 하나씩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애즈를 눌러서 임시 파일로 4번 파일을 만들고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지시를 보니까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색상으로 정경색을 먼저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위에 그라디언트 옵션에서 바로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지정을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색상, 자, 왼첫 번째 거 아니면은 백그라운드 여기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이걸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하시든 상관이 없고요. 왼쪽 아래에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색상을 지정하는 거예요. 0066cc라고 입력을 하시고 오른쪽 아래에서 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을 지정을 해요. 자, OK를 하시면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나와 있죠. 자, OK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지시는 오파시티는 반드시 100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100% 상태로 해야 진한 색상으로 나오고요. 라이너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색상이 지정이 되겠죠? 드래그 하실 때는 Shift 누르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색상 간격을 좀더 조절하고 싶다면은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패턴 만들기 전에 1급 다시 12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 다시 12를 드래그해서 불러왔으면은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로 모두 다 배경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패널 밑으로 가셔서 FX 오른쪽에 있는 거, 이 마스크를 클릭을 해서 흰색의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를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신 다음에 라이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파시티 반드시 시험에서는 항상 100%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오파시티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문제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출력 형태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가 검은색으로 산이 마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 이 하얀색이었던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말고 앞쪽에 사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사진이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오토 셀렉트 체크 안된 상태로 마우스로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그림 그 출력 형태하고 같은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아까 넘어갔던 그림욕과 2번의 패턴 모양을 만드는 걸할것 건데요. 이거는 우선 새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 N을 누르거나 파일 뉴 하신 다음에 40 곱하기 40으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OK를 하시고 이 지금 40 곱하기 40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면요. 출력 형태 눈금을 보시면 색상이 지금 세로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두개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짙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 있죠? 그 크기를 보시고 눈금 제가 지금 40에 40으로 그렇게 지정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당 눈금이 20 정도에 해당되고 있죠? 20픽셀 정도로.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새로 이제 하나를 만들 건데요.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화면을 좀 키웠어요. 자, 이 상태로 300%로 키운 상태인데,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보시면은 휴지통 제일 오른쪽에 있죠? 그 왼쪽 거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지정이 안된 투명한 이런 레이어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 레이어 상태에서 밑에 흰색으로 보여진 이 백그라운드, 이 눈을 클릭을 해서 눈이 안 보이게, 그러면 흰색이 없어져 버렸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 이제 그 왼쪽, T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커스텀 말고 제일 위쪽에 렉탱글 툴 있죠? 사각형 툴 만들 거예요. 사각형은 왼쪽에 만드냐, 오른쪽에 만드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보시면 오파시티 조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색상 지정되는 게 있죠. 흰색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흰색이 조금 더 섞인 밝은 색상이 오른쪽 위에 모서리 쪽 출력 형태를 보시면 그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그냥 색상, 투명한 원래 색상 나오고 두 번째에 그 색깔이 나오도록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색상 이 크기에 딱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각형이. 그리고 패턴을 지정을 하려면 저희 이 지금 사각형 툴에서 위에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쉐이프 레이어라는 게 제일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쪽 필 픽셀이라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눈금을 보시고 200 크기에서 정확히 갔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게 그냥 놓으시면 정확히 이 안에 그 색상이 이렇게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색상 수정해야 되죠. 저희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서 수정하려고 옵션을 확인해 보세요. 옵션에 색상 바꾸는 게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색상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도금 아, 왼쪽 아래에서 이 색상을 모두 흰색으로 F6개로 되어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흰색이 지정이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서 또 하나 지시되어 있는 오파시티 있죠? 불투명도를 50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50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여기가 반투명한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을 정의를 할 거예요. 패턴 이름은 특별히 지시 안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해도 되고요. 그냥 줄무늬라고 이름을 저는 입력을 한 다음에 OK를 할게요. 이제 이 창은 닫지 말고 잠깐 놔두시고요. 작업 창으로 간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휴지통 왼쪽에 있는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에디트에서 보시면은 중간쯤에 Shift F 단축키고요. 필이라고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에서 컨텐츠가 현재 정경색 포그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패턴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종류 패턴, 방금 만들었던 줄무늬라는 저는 이름이 바로 나오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OK를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지하고는 다르게 전체 작업창에 패턴이 지정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이 레이어 2를 다시 마스크를 씌워줘야 돼요. 마스크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서 보시면 블랙 화이트 상태로 OK 해주시고 라이너 상태로 클릭해 주시고 오파시티는 100%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 따라 좀 다르다고 그랬죠?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정하는 거니까 쉬프트 누르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밑에는 색깔이 없어졌죠? 패턴이 위에는 패턴이 보여지는 상태. 그리고 아직은 좀 진한 느낌이 있는데 레이어 패널에서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오파시티를 5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도 마무리가 돼요. 패턴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우선 이 파일은 놔뒀는데요. 더 이상 따로 수정할 필요 없으니까 패턴 정의랑 다시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40 곱하기 40 창은 닫아버리세요. 이제 1급-13 JPG 파일 불러와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그림이 그냥 네모진 형태가 아니죠. 그리고 뒤에 흰 배경도 있죠. 그래서 패스라는 걸로 우선 모양을 만들 거예요. 출력 형태 보시면은 왼쪽 위에 펜 도구 사용하라는 지시 있죠? 그걸로 만들 거니까 우선 펜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창 살짝만 좀 키워줄게요. 그러면 옆에 모서리 부분 작업하기가 좀 쉽겠죠? 자, 여기에서 옵션 바에서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모서리 부분 정확히 딱안 맞춰도 돼요. 좀 넓게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부분 눈금자 보고 여러분이 맞추셔야 되겠죠? 자, 500좀 가까이 가기 전쯤에 여기에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적당하게 눈금만 맞춰주시면 돼요. 눈금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색상이 흰색이 아니라면 지시되어 있는 게 흰색이죠. 스타일도 지정되어 있다면 스타일 논으로 바꿔 주시고 색깔은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쉐이프 1에 드롭 섀도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OK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 흰색 배경 앞쪽에 있는 1급-13 이미지가 나타날 그 도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특별한 지시가 없어요. 지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모양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펜 도구로 자, 선 연결 서로 겹치지 않는 위치에서 클릭을 해 주시는데요. 눈금자 보고 해 주세요. 자, 65 정도 되는 곳에서 클릭을 한번 해 주시고 수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가서 이 위치 400 정도 가는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확히 삐뚤어지지 않게 수평에 지금 패스 선이 그어졌어요. 그 다음에 450 정도 되는 위치로 가셔서 한120 정도 되는 곳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살짝 옆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패스를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색상, 이미지 정 으로 그냥 해 놓으시면 돼요. 흰색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스타일만 없는 상태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니까 드롭 섀도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OK에서 지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이제 보시면은 필터 효과를 지정하는데 이거는 그림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1급-13 파일을 불러다가 이렇게 놓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창을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서 우선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이동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위치를 좀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2하고 레이어 3이 사이에서 Alt 클릭을 해 주세요. 경계선을 클릭을 해 주면 이 쉐이프 2 모양에만 그 레이어 3의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이렇게 되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필터 지정을 하면 되니까요. 필터에서 브러시 스트로크로 가서 지시되어 있는 앵글 스트로크 있죠?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OK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림이 출력 형태처럼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1급-14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배경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직완드 툴로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터널런스 32로 다시 해놓고 바깥쪽 노란색을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로 해서 컨트롤 C 복사 창 닫아버리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컨트롤 T와 무브 툴, 그 다음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조절이 끝났다면 드롭 섀도우를 지정하시면 14번도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음 파일인 1급-15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배경이 단조롭기 때문에 배경만 할수 있도록 매직완드 툴로 32 상태에서 클릭을 할 거예요. 다 선택 안 됐죠? 쉬프트 누르고 마저 나머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아주 조금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작업을 할게요. 셀렉트 인버스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하시고 그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키 누르고 레이어 패널에서 지시되어 있는 베브렌 엠보스하고 아우터 글로우까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 파일 불러올게요. 1급-16 파일을 불러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배경이 단조롭긴 한데 선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거 그냥 너무 세밀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매직완드 툴 그대로 하셔서 바깥쪽 배경 선택하셨죠? 그냥 이 정도에서만 바로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C 카피를 할게요. 그리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붙여넣기 하고 이전 작업처럼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하세요. 조절 완료하신 후에는 FX에서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오파시티 이 불투명도 값을 80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끝이 나요. 이제 1급-17 나머지 그림을 불러오기 전에요. 출력 형태에 있는 다른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할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변 환경부터 좋은 습관, Q&A 게시판 이네 개가 들어있는 모양 있죠? 이거를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Shape Custom Tool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아까 필 픽셀로 되어 있었죠? 이거를 다시 모양으로 Shape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에서는 해당 모양은 배너 쪽에 있어요. 아까 어워드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있는 세 번째 거 배너 2라는 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모양을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해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크기 조절은 만들고 나서 수정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네요. 드롭 섀도우 그냥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먼저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정하실 때 그라디언트의 색상 나와 있죠? 색상 똑같이 클릭을 하신 다음에 블랙 화이트 선택하시고 왼쪽부터 순서대로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FFCC 00 해주시고 오른쪽에도 지시된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우선 이 모양의 지금 색깔이 밑에서 위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색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180 정도로 이 각을 맞춰 놓을 거예요. 자, 180으로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이 지금 보시면 흰색이 더 많죠. 그래서 다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시고 흰색이 더 많이 나오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놓으시면 흰색이 더 많이 보여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도 지시는 따로 안돼 있지만 너무 이게 색이 진하다 싶으면은 이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 이 거리인데요. 거리를 1 정도라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더 키우고 줄이고 할수 있는데 그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를 해주세요. 이제 요거를 그대로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매번 복사하기 귀찮죠? 그 복사 쉽게 하는 방법 레이어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아니면은 컨트롤 J를 해서 만든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은 무브 툴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Alt 누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끌어다가 우선 놓으세요. 그리고 적당하게 좀 위치 놓고 위치는 나중에 다시 조절하면 되겠죠? 다시 두 번째 것또 Alt 누르고 순서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그러면은 위치랑 모두 완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커 보이죠? 그리고 위치도 조금씩 하나씩 다 조절해야 되겠죠? 이거는 컨트롤에서 첫 번째 거 레이어 클릭, 그 다음에 위로 끌어다가 놓으면 조절이 좀 가능하겠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컨트롤 클릭해서 각각 레이어들 조절하고 전체 레이어는 크기는 다 똑같아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레이어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Shift 누르고 하면 레이어 다 선택이 됐죠. 아니면은 각각 컨트롤 누르고 각각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 누르면 동시에 크기 조절 똑같이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절했을 때 색깔이 그라디언트가 바뀌는데요. 이거는 엔터 누르면 다시 원래 그 지정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각각
크기 맞춰 보세요. 출력 형태에 맞춰서요. 이제 완료가 됐다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 레이어 클릭해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중앙쯤에 있는 나뭇잎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다시 쉐이프에서 네이처를 선택을 해서 OK 하시면은 나뭇잎 리프힐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위치 지정 나중에 다시 조절하시면 되죠? 적당한 크기로 해서 드래그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선 스타일 없애 주셔야 되겠네요. 스타일 논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하기 전에 색상 먼저 또 바꿔 주시고요. 83D00이죠? 오케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 쓰레기통 오른쪽에 그 심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쉐이프에서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심볼로 가보세요. 심볼에서 보시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색이 없는 걸 선택해야 돼서 이쪽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스타일 지정된 것도 없애 주셔야 되겠죠? 스타일 먼저 없애 주시고 그다음에 색상 먼저 바꿔 주세요. 색상 F로 모두 채워 주시고 그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게 아우터 글로우죠? 자, 아우터 글로우 선택해 주시고 이동 툴과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모양은 다 만들었고요. 1급 다시 17 파일 안 불러왔었죠? 자, 불러다 놓고요. 이거를 갖다가 흰색 배경이니까 또 매직완드 툴로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색상 선택 반전해야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크기 조절이랑 위치 조절 다 하셔야 되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조절하세요. 배치가 완료됐다면 엔터 이제 누르시고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지정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OK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노란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휴 세츄레이션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색조는 50 정도로 지정을 해 주세요. 노란색 계열로 나오게. 그리고 노란색 이 비슷한 이 위치에 놓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한80 정도로 올려버리면 그러면은 색깔이 노란색 계열로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닫아버리시고요.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다시 열어놓은 다음에 이 경계 사이에서 Alt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만 노란색 계열로 색상이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글자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Horizontal Type Tool T라고 써 있는 이걸 선택을 하시고 글자는 자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고 첫 번째 1번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둠이라는 폰트의 40포인트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우선 나중에 지정하고요.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자연환경 보호막이라는 거 글자를 이렇게 입력할 건데요. 색상에 대한 지시는 없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클릭하신 다음에 FX 누르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해주시고 자, 그라디언트 블랙 화이트 상태에서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대로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FBDE19죠? 그리고 오른쪽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75AC00 오케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해주시고 모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모양 정확히 색상 안 나오면 마우스로 살짝 OK 먼저 하신 다음에 무브 툴로 위치를 좀 조정해서 원래 위치에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색상을 봤을 때 위에서 아래 그리고 밑에서 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문제지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색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패널에서 다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앵글만 바꿔주세요. 앵글을 0으로 바꿔주시면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바뀌는 이런 모양, 출력 형태와 똑같이 됐죠?
이 상태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첫 번째 문자 효과가 완료가 돼요. 두 번째, 이제 주변 환경부터 여기 게시판 각각 이 메뉴의 이름들 입력하는 거죠. 다 똑같은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우선 그냥 여기서 또 클릭을 한 다음에 우선 지시된 것부터 바꿀게요. 도둠, 그리고 14포인트죠. 그리고 색상은 00 CC66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자, 여기 클릭을,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주변 환경이라고 먼저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스트로크 지정하는 거는 다른 방법과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해주시고, 색상 값을 DFFF00 이렇게 FF00 이렇게 입력해서 OK를 해주시면 요거까지 끝이 나죠. 그러면 이제 Move Tool로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매번 다시 지정해도 되고요. 그냥 이게 지정돼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 J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동 툴로 마우스로 가져다가 순서대로 그냥 놓으세요. 또 컨트롤 J에서 복사됐죠? 방금 레이어 복사된 거 갖다 놓고 세 번째 또 이거를 컨트롤 J 하면 복사가 됐죠.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글자만 순서대로 써 있는 대로 바꿔주세요. 모두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끝이 나요. 자, 세 번째 Q&A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게시판이라고 입력까지 해주시고, 하면은 모두 다 끝이 났죠. 네, 세 번째 문자 효과인 환경보호 나로부터 시작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선 지시되어 있는 도둠, 그리고 13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먼저 글자부터 입력을 하고요. 글자 입력했죠? 그 다음에 클릭해서 FX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획 2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 또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한글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한글 입력하신 다음에 반드시 영어 상태로 다시 바꿔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작업이 편할 거예요. 자,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T 옵션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워프를 해줘야 되죠? 아크로 해주시고, 밴드 이 상태로 오케이. 이동 툴로 위치 맞춰 놓으세요. 마지막 문자 이제 입력할 거예요. 다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하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글자 입력하기 전에 또 바꿔야 되죠? 자, 영문인데 그냥 도둠으로 돼 있네요. 16포인트 해주시고 색상 그대로 흰색이죠? 그리고 글자 먼저 입력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클릭 레이어 패널 클릭했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 픽셀 지정을 해주시고 컬러만 색상 83DE00이라고 입력 OK 하시면,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치만 정확히 맞춰주시고, 다시 T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워프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스타일에서 아크를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밴드가 강하다 싶으면은 조절해줘도 되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조절 안 해도 감점 대상은 아닐 거예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고요. 화살표로 세밀하게 여러분이 조절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모두 다 끝났죠? 그러면 안한거 있나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시고요. 모두 다 완료가 됐다면 이제 세이브로 임시 파일 저장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제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죠.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포맷 형식은 JPG로 바꿔주시고
문제 4번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크기 줄여야 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누른 다음에 60에 40으로 변경하셨다면 OK 해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PSD 파일은 4번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저장하실 때 가이드라인 지워야 된다 싶으면은 이거를 클리어 가이드라인을 꼭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JPG는 그냥 파일을 불러가지고 다시 가이드라인만 없애서 저장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고 그냥 바로 저장해 주시면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진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파일은 총 8개 파일, 각 문제당 JPG, PSD 2개씩 해서 요걸 파일 제출하시고 여러분들 임시 파일이었던 원래 크기 1, 2, 3, 4 파일은 이 파일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모두 네 문제 완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 유형 문제 2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